돼지섬 최고의 수프를 만들어줬더니 나를 때려! 맛 좀 봐라, 이 나쁜 동킹! 화려하라! 아이고! 에? 어? 이럴 수가? 그 정도 실력으로 이 돈킹님을 상대하려고? 어림없지. 너도 혼 좀 놔봐라. 아, 엄마 무서워. 여기가 돼지섬이군. 마법 천자패를 가지고 있는 저팔계란 녀석은 어디에 있지? 야! 남의 섬에 누가 함부로 들어오래? 어? 어?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넌 누구니? 난 손오공이야. 내 친구 삼장이 병을 고치려고 돼지섬에 저팔계를 만나러 왔어. 응? 저팔계? 저팔계를 만나러 왔다고? 네가? 그래! 그러는 넌 누군데? 이 몸은 돼지섬의 돈돈님이셔. 돈돈? 근데 너 혹시 저팔계 알아? 그럼! 여기 돼지섬에서 제일 위대한 돼지를 모를 리 없지. 그런데 너 저팔계 만나서 뭘 어쩌려는 건데? 난 마법 천자패가 필요해서 왔어. 그게 있어야 삼장의 병을 치료할 수 있거든. 어? 저팔계한테 천자패를 달라고 한 셈이야? 대체 뭐가 웃긴 거야? 시간 없으니까 저팔계 사는 곳이 어딘지나 말해줘. 내가 저팔계 사는 곳을 알려주면 넌 나한테 뭐 해줄 건데? 뭐? 치, 그거 가르쳐주는데 되게 째째하게 구네. 뭘 해주면 되는데? 자. 근데 날 왜 여기로 데려온 거야? 공짜는 없다고 말했지? 여기 장작에 불 좀 붙여줄 수 있어? 불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? 그 정도쯤이야. 오! 걸려라! 으이! 아! 불화 마법을 쓸 줄 아네? 대단하다.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. 아, 그럼 이제 저팔계가 사는 곳을 알려줘.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줘. 응? 응? 아이, 이번엔 또 뭔데? 저 손댄지에 물을 좀 채워줘. 가득! 조금만 기다려봐. 나와라! 콸콸콸! 물 수! 물수 마법까지? 너 정말 대단하구나. 그 별거 아니야. 그럼 이제 알려주는 거지? 손오공. 아, 왜 또? 하나만 더. 응? 응? 너 정말 알려줄 생각은 있는 거야? 그럼. 그 대신 저기 메롱 열매 좀 따줘. 메롱 열매? 자, 자, 자. 자. 엄청 많네. 이걸 언제 다 따지? 그러게. 역시. 여인필, 너밖에 없겠다. 뭐? 응? 아, 야, 너 설마? 자, 이 정도면 충분하지? 좀 부족해. 좋아. 많이
많이 많이 떨어져라. 떨어진다. 돈돈돈! 처음부터 이렇게 따면 되는 거잖아! 그치만 네 덕분에 한결 소홀해졌는걸? 치! 괜히 고생만 시키고 있어! 그러게 왜 날 고생시키냐고! 미안해 오공. 대신 이제 저팔계 있는 곳을 알려줄게. 정말? 응! 잘 봐! 저기! 메롱나무 숲이 끝나는 곳이 저팔계가 사는 곳이야. 어디? 저쪽? 어, 거기 커다란 집이 있을 거야. 그곳이 저팔계의 집이야. 좋았어. 어쨌든 고마워, 돈돈. 가자, 열피. 조심해. 저팔계는 엄청 무섭다고. 화나게 하면 안 돼. 역시 맛있네. 오맹아, 여기가 돼지섬이냐? 어? 저팔계가 산다는 돼지섬 맞냐? 맞아. 근데 넌 누구야? 내가 누구냐고? 내 이름은 돈킹. 철저한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운동으로 돼지들은 뚱뚱하다는 편견을 깨버린 십신마 최고 중에 최고 몸짱 돈킹이지. 듣자니 돼지섬에 마법 천자패라는 게 있다던데. 응? 마법 천자패? 오늘 그거 찾는 사람 많네. 뭐? 그러니까 천자패를 가진 저팔계 집이 어딘지 혹시 알고 있는 거니? 당연하지. 오, 거기가 어딜까? 얘기해 줄래? 알려주면 나한테 뭐 해줄 건데? 뭘 바라는데 욕고맹아. 우리 시합하자. 시합? 응, 시합.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은 갈미 중에 갈미. 메롱 열매 수프 빨리 먹기 시합. 예. 어떡하지? 난 돼지지만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. 무슨 생각해? 시합 하는 거지. 그냥 알려주면 안 될까? 난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배웠단 말이야. 시름 관두고. 아니야 시합할게. 근데 수프 먹기 말고 다른 시합은 어떨까? 나와라 그릇 킹. 난 세상에서 과일 수프를 제일 싫어한단 말이야. 준비됐으면 이걸 콱 눈 감고 먹어버려. 가만, 내가 왜 이걸 먹어야 해? 안 먹으면 안 가르쳐주니까? 아니지. 그냥 저 녀석을 한 대 콱 쥐어봤고 가르쳐달라고 하면? 잘 먹었다. 이렇게 해서 결과는? 야호! 돈돈의 승리입니다! 승리! 잠깐! 스프랑 알려주는 게 뭔 상관이냐고!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? 안 가르쳐줄래? 돈킹은 시합에서 졌으니까! 메롱! 더 이상은 못 참겠다! 요꼬맹이가 감히 십이십만 돈킹님을 가지고 놀아! 좀 놔봐라. 치, 저팔계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. 그냥 확 혼내주고 뺏어오자, 선우검. 왜 때려? 이게 무슨 소리지? 저쪽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. 가보자. 근돈, 소리 나는 쪽으로. 돼지섬 최고의 수프를 만들어줬더니 나를 때려! 맛 좀 봐라, 이 나쁜 돈킹! 화려하라! 아이고! 에?
같은. 어? 이럴 수가? 그 정도 실력으로 이 돈킹님을 상대하려고? 어림없지. 어디 혼 좀 놔봐라. 뭐야 저 녀석은? 선우가! 무슨 일이야? 왜 저 덩치가 널 공격하는 거지? 몰라. 시합에서 졌다고 화났나 봐. 완전 돌머리네 저 녀석. 던더를 괴롭히다니. 혼점 나볼래? 야! 이 맹랑한 녀석. 감히 시비신마 돈킹님에게 덤벼. 돈킹이고 돌킹이고 어린 여자를 괴롭히다니. 대체 어디서 나타난 녀석인지 모르겠지만 썩 꺼지지 않으면 매운맛을 보게 될 거야. 그건 내가 할 말이거든. 꼬마랑 놀아줄 시간 없거든. 받아라 공수. 으악! 이게 끝이 아니다. 굴러라 움직일 공. 뒤! 알았다고! 뒤에 커다란 공! 뒤? 그렇지! 좋았어! 공에 뒤로 간다! 뒤! 후! 괜찮아, 선우공? 저 녀석, 저팔계만큼 강한 것 같아. 응? 저팔계? 뒤에! 너 저 팔계를 알고 있냐? 알지! 좀 전에도 만나고 왔는데! 저 꼬맹이를 이용하면 저 팔계가 사는 곳을 알아낼 수 있겠군. 괜히 힘뺄 필요가 없겠어. 시비신마 돈킹님은 매우 바쁜 몸. 오늘은 바빠서 물러나지만 다음엔 봐주지 않겠다, 꼬맹이. 그냥 가는 거야? 이제 막 시작인데?